24일 KT가 올레TV 모바일에서 공포 스릴러 장르 콘텐츠를 360도 VR로 시청할 수 있는 호러 VR 특집관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러 VR 특집관은 올레TV 모바일에서 볼 수 있으며 4K 무선 VR 서비스 KT 슈퍼 VR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KT는 그룹사인 스카이TV와 손잡고 5G VR 콘텐츠 고스트 헌터를 공동 기획 및 제작했는데요. 고스트헌터는 폐공장, 폐학교, 흉가 등 원인 모를 초자연적 현상이 감지된다고 소문난 장소를 VR로 돌아보는 탐사 호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최초 고스트헌터인 윤시원과 가수 김말금, 방송인 좋은날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공포의 실체와 접촉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고스트헌터는 4K 고화질 VR 특수 카메라로 제작됐습니다.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청할 경우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주고 시청자들에게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에피소드는 5G 에어러블 360도 카메라 FIT360을 착용하고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해 시청자가 직접 탐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스트헌터는 올레TV 모바일에서 24일 처음 공개되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방송합니다.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을 직접 움직이거나 손가락 터치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360도 VR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KT는 영화 코리아, 임금님의 사건 수첩 등을 연출한 문현성 감독의 스릴러 함께 사는 세상을 올레TV 모바일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은 현대사회 이웃 간의 무관심을 소재로 한 영화로 배우 홍기중과 배우람 등이 출연합니다. 이외에도 올레TV 모바일에서는 국내외 공포 스릴러 장르의 VR 영화 10여 편을 추가로 선보입니다. 한국의 호로마루, 도시괴담을 비롯해 미국의 악몽 속으로, 칼, 긴장성 분열증, 영국의 교령회, 사라 스페로우의 엑소시즘, 대만의 마신자 등 호러 VR 영화를 24일부터 무료 제공합니다.